저희는 지금 인천 제2교회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박수 반갑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기 우리 제2 인천 제2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이 굉장히 확 열리신 분들 같아요. 네, 이미 뭐 네. 뜨거운 열정이 저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럼요. 네. 아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참 행복한 날이에요. 그러시는데 네. 갑자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렇죠. 네, 정말 오늘 행복한 날입니다. 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행복한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CTS 선교방송 아주 특별한 찬양은 네. 여러분들과 함께 시청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방송 시간 동안 026333-1003번 026333-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네. CTS 방송 귀한 선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몇 번이라도 얘기해도 되겠죠? 찬양과 간증 저희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네. 저희가 또 만나볼 분 이 그렇죠. 자리로 모실 분은요. 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으로 두 아이를 키우신 분이라고 합니다. 네. 네. 너무 귀한 위대한 어머니. 위대한 어머니시네요. 네. 이지연 네. 권사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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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네. 아우,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본인 소개 좀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나이 53세, 45년 동안 찬양과 함께 살아온 제2교회 이지연 권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인사도 네. 너무 또 멋지게 준비를 하셨는데 네네. 우리 권사님의 오늘 준비한 신청곡과 또 그 이유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 제 신청곡은 김수진님의 네. 이 시간 너의 맘속에라는 찬양이에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제가 큰아이를 네. 98년도에 32주 만에 1.6kg 아이를 낳았어요. 1.6kg? 네, 그러니까 네. 보통 아이들이 3.5kg 정도 아이를 낳잖아요. 그렇죠. 거의 반. 어머. 네, 반. 네. 아니, 32주 만에 1.6kg면 지금도 쉬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때는 이제 네. 26년 전이니까 정말 많이 놀랐어요. 예, 의료 수준이 지금보다는 좀 더 네. 네, 발달이 안 됐을 때니까 네.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떤 대처 방법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지금보다는 되게 미약했던 시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1.6kg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네. 2kg가 됐을 때 퇴원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미숙아니까. 네. 2kg 될 때까지 한 달이 걸렸어요. 2kg가 돼서 이제 저희 집으로 퇴원을 해서 그 2kg가 됐던 아이를 잘 키워서 지금 26살의 건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네? 아이고. 네, 대한민국 육군 병장으로 제대한 예비역입니다. 게다가 육군 병장. 와. 야. 기적을 이루셨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네. 저도 그렇게 느껴지네요. 네. 근데 그때 그렇게 아이를 낳고 힘든 상황에 이제 아이는 인큐베이터에 있고 네. 저는 이제 저희 시어머님의 보살핌 속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혼자 사실 되게 많이 외롭고 힘들었어요, 마음이. 그럼요. 왜냐하면 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되게 모질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아이가 죽으면 할 수 없고 살면 다행이다. 왜냐하면 폐가 너무 성숙이 덜 돼서 나와서 그 호흡이 잘 안 되니까 인공호흡기를 착용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당시에 길병원에서 인공호흡기가 한 대, 유아용이 한 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사용을 하고 있어서 네. 인공호흡기를 끼면 네. 이제 부천의 세종병원으로 아이를 이제 그 인큐베이터에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네. 무사히 그 상황도 이렇게 넘겨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이건효 목사님께서 네네. 그때 저한테 테이프를 하나 선물해 주셨어요. 그때는 이제 카세트 테이프였죠. 카세트 테이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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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진님 1집을 선물을 네. 해주셨어요. 거기에 이제 노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라는 곡을 제가 수없이 되뇌었는데 그 가사 중에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 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래서 이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해주시고 그때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그 사랑의 열매가 저한테 이제 온 거죠. 그럼요. 큰 아이가. 예. 그래서 그 가사를 많이 들으면서 많이 눈물 흘리고 감사하며 지냈습니다. 아유. 네. 아우 정말 힘든 네. 일이 겪으셨어요. 얼마나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고통의 네. 시간, 눈물의 시간을 보내셨겠어요. 아니, 근데 저희가 말씀을 들었는데 네. 둘째 아드님 출산하실 때도 또 쉽지 않으셨다면서요? 네, 제가 몸이 조금 부실한 관계로. 아니에요, 은혜를 주시려고. 네. 36주 만에 그 아이도 2kg로 출산을 했어요. 근데 큰 아이를 그렇게 작게 낳다 보니까 네. 작은 아이의 2kg는 저에게 너무 감사거리였어요. 왜냐면 그 아이는 인큐베이터에 열흘밖에 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남들은 너무 힘들었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한테는 네. 그것마저도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혹시 저희 권사님 이렇게 뭐 성격이 많이 급하시고 뭐 그러신 건 아니시죠? 네, 많이 급해요. 아, 좀 그래서 네, 좀 많이 급. 저희 남편이 좀 힘들어합니다. 좀 빨리빨리 좀 애들 보고 싶으셔가지고. 네, 네, 네. 아니 이렇게 저희가 정말 힘들게 네. 얻고 키우신 두 아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정말 건강이 괜찮을지 어떻게 성장했을지가 막 사실 걱정이 되는데. 지금 권사님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아이들 우리 자녀들의 성장한 모습이 너무 궁금합니다. 영상으로 한번 아드님의 모습을 준비했거든요. 빨리 봐요. 네, 보고 한번 싶어요. 만나보시죠. 엄마, 저 민재예요. 제가 어렸을 때 몇 달 빨리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 하셨다, 가족들 모두가. 특히 엄마도 되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 너무나 많은 걱정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지 않았을까. 저 입장에서도 좀 더 잘 자라야 되겠다 라는 그런 엄마의 믿음은 대단하죠. 주일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고 계세요.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는 것들도 주일에는 다 내려놓고 오로지 예배에 집중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엄마의 건강. 아무래도 지병이 있으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건강을 위한 기도를 하고 또 두 번째는 엄마가 이제 가게를 하시는데 그 가게에 있어서 또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고 제가 요새 졸업이랑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조금 감정이 조금 많이 억양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 받아주시는 게 이런 말 이렇게 영상 편지를 처음 찍어보는데 사실 가족한테 그렇게 감정 표현을 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항상 제 기분만 우선시되고 사실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별로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을 표현을 잘 안 해도 잘할 거라고 믿어요.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저를 잘 서포트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사랑해요. 아유, 우리 권사님도 서프라이즈예요, 그죠? 전혀 생각을 못하고 계시다가 모르셨어요, 모르셨어요. 권사님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저를 무슨 일이세요? 라는 눈빛으로 보시는데 아니 저는 제 아들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요. 눈물을 아, 나 진짜 너무 기특해요. 너무 이 아들이 너무 기특해서 기특하고 사랑스럽고 어떠세요? 좀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네. 아니 이렇게 근데 네. 건강하게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할 따름이고, 심지어 네. 훈남이야, 훈남. 너무 잘생기고 훈남이고, 아, 그러니까. 둘째는 안 봐도 훈남일 거라는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참 엄마로서 이렇게 또 겸손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네. 우리 권사님 이렇게 또 큰아들의 모습 그리고 둘째도 영상은 없었지만 지금 응원하고 네. 열심히 엄마 보고 싶어 할 텐데 네. 우리 아들들에게 영상 편지 한번 오늘 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사랑의 이야기를 한번 답장을 네, 한번 주시죠. 네, 한번 보시고 전해주시죠. 우리 아들에게 답장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민재야, 또 윤재야, 엄마가 너네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고 또 아들들이지만 많이 존경한다. 건강히 잘 살아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살아주길 바라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늘 함께 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화이팅! 사랑해!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주시고요. 이지연 권사님의 정말 힘든 시간 버티게 해준 아주 특별한 노래죠. 김수 집사님이 나오셔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권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출연자는요. 네.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실 텐데요. 진짜로요? 네. 이분은 네. 뜨거운 청년 시절을 보내다가 네. 무려 50년. 50년. 네, 50년 네. 만에 네. 용기를 내어 다시 전도를 시작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와, 자, 그런 분이실까요? 네. 네. 귀한 그런 전도의 용기와 결단이 어떤 것인지 한번 네. 이민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주님 전하는 청지기를 꿈꾸는 이민자 권사님을 소개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전도용품을 분주히 준비합니다. 오늘은 무려 50년 만에 전도를 나가는 첫날입니다. 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시 타오르게 됐을까요? 지난번에 아프리카에서 우리 선교 활동하시는 목사님, 아니 선교사님이 교회 오셔서 우리 선교팀과 같이 잠깐 모이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쩌면 그때 이 부름받아 나서님이 찬송가를 부르더라고요. 야, 근데 그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 50년 전에 내가 부르면서 참 어디든지 가서 주님 말씀을 전파리라는 그 마음이 또 새롭게 떠오르면서 야, 이제까지 나는 뭐하고 살았을까. 정말 너무 세상하고 못하고 살았구나. 이제 진짜 이곳에서 남은 생이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남은 기간에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이 나만 믿고 가면 안 되잖아요. 정말 이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꼭 전파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얼마나 뜨겁게 타오르는지 정말 내가 다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면서 참 소중했어요. 권사님도 한때는 뜨거웠습니다. 1974년 전국의 그리스도인이 열정적으로 예배드릴 때 청년이었던 권사님은 복음 전하기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지난 50년간 세상과 벗하며 살았다고 겸손히 말하는 권사님. 더 늦기 전 남은 생을 전도의 삶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각오 어떠세요? 오늘의 각오. 오늘의 각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오늘의 전도 장소는 자주 다니시는 집 앞 공원입니다. 쉽지 않은 노방 전도. 동역자와 함께 기도하며 먼저 기도로 무장합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아, 어디 사세요? 빵집이 앞에. 그럼요. 거침없이 다가서는 권사님. 외면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사실은 하느님 이야기를 전하는 게 되게 좀 애매했었어. 근데 이제는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서니까 누구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겠더라고. 이제. 햇볕이 뜨거운 여름 오후. 특별한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오래 기도해온 이웃에 사는 친구분입니다. 12년간 알고 지냈지만 한 번도 전도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기는 오늘이 처음. 잘 받아들여 주실까요? 다행히 권사님을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한 아파트의 주민으로서 알게 된 거예요. 한 12년 됐죠, 이거. 삶을 잘 살으신 것 같아. 네.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모르겠어. 감사님 일일이 쫓아다녀서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느낌, 그 12년의 그 역사가 있잖아요. 세월이. 거기서 느낀 건 그런 게 있어요. 며칠 전부터 그래도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친하게 지낸 친구한테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식으로 전도하는 생각이 없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후회가 되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어찌 됐든 간에 정말로 이제 나만 하나님을 알고 가면 안 되잖아요. 이 정말로 귀중한 하나님을 친구에게도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또 친구가 선뜻 그렇게 듣겠다고 해서 너무 고마웠어요. 전도의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하신 하나님. 그 시작은 찬양 한 곡이었습니다.
구름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그때는 뭐라고 할까 용기 배포했다면 지금은 성숙했다고 할까요 오늘 또 이렇게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파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또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끝날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냥 은혜로 아주 그냥 단단해졌습니다. 네. 네, 단단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만나는 분은요, 정말 우리 아특샨 특별 방송에 너무 잘 어울리는 네. 딱 맞는 분을 저희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네. CTS와도 뭐 인연이 깊으시고요. 네. 또 인천 제2교회에서도 네. 또 기독교 교계에서도 많은 존경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네.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네. 이건영 원로 목사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가있어 보니까 우리 아들처럼 비슷하게 생겼네. 아, 그래요? 그럼 오늘 하루만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제가? 불러요. 그럼. 예, 알겠습니다. 아빠, 아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목사님께서 네. 또 아특찬의 사연 신청자로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네. 목사님의 내 인생의 찬양은 어떤 곡일지도 궁금합니다. 네. 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이라는 찬양인데 아, 네. 386 세대들은 모릅니다. 저 알아요. 알아요? 386. 알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알아요. 386이죠. 어떻게? 386이라는 건 네. 네, 315를 모르고 3.1절을 모르고 8 뭐예요? 8.15를 모르고 6 6.25를 모르는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386 세대들은 이 노래를 모르는데 그게 386인지 오늘 또 처음 알았네요. 예. 네. 전 지금 둘 불러 다 알은 안다 그랬네요. 저도 이제 아주 오래전에 네.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네. 전도사 생활을 할 때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고 네. 또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우리 아내는 중환병으로 쓰러져가지고 너무 벅찬 순간순간을 보낼 때 이 네. 찬송이 우리 가정에 18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명을 끝까지 지키면서 천성까지 바라볼 수 있었던 이 좋은 찬양이 45년이 지나도 저의 애창곡입니다. 네. 아, 목사님께서는요, 그 CTS의 그 사장님은 선교사라는 프로그램을 맡아서 또 진행하고 계셔요. 자, CTS의 특별함에 대해서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네. 조금 더 거짓없이 하나님 전전에서 얘기합니다. 방송 선교를 위해서 바친 시간이나 물질은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셨습니다. 아멘. 원로 목사 얘기니까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면서 네. 한번 마음의 결단을 가지시면 앞으로 행복한 삶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저희 CTS가 네. 어떤 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지만 사실은 깊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왜 그러지? 무슨 얘기지?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 그래서 영상으로 저희 CTS의 역할과 또 소명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도록 하시죠. 네. 1995년 모든 교회와 교단이 연합해 대한민국 최초의 기독교 텔레비전이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땅에 방송 선교를 개척한 바로 CTS입니다. 순수 복음 방송이라는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길을 CTS를 통해 걷게 하신 하나님. 전파를 통해 전해진 복음의 능력은 기적이었습니다. 텔레비전 매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 CTS가 탄생된 것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큰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 방송을 위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던 손길들. CTS가 지난 27년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수많은 프로그램 안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난 주님을 당당히 자랑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이 CTS에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해온 CTS의 27년. 세상에서 소외된 낮은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에 CTS는 담대히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달려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내가 예배했던 현장인데 의자도 마이크도 강단도 형체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절망적인 순간에도 곁을 지키며 함께 해주었던 CTS. 한국교회 성도들과 선교사들에게 CTS가 전해준 것은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었습니다. 또 혼자 걸어갈 수 없는 외로운 길이라고 느꼈을 때 새 삶을 찾은 게 방송국이거든요. CTS 방송국.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미디어를 통해서 역사하신 걸 아주 절감했습니다. 지난 27년간 CTS가 전해온 복음의 기적은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방송 선교를 위해 손잡아주신
후원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방송 선교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주셨던 헌금들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초석이 됐습니다. 땅 끝까지 가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한 푼이라도 아껴가지고 저는 사람들 후원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 주님의 말씀 전파하는 사역자분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야. 적은 마음이어서 미안하고요. 그래서 후원은 저에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미디어 선교를 할지 이런 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동행해야 되고 동역해야 되는 부분이지.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도 같이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복음 전파를 위해 눈물의 씨앗을 심으며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해주고 계시는 CTS 영상 선교사들. 네. 내가 있는 이곳이 선교 현장이 되기를 꿈꾸며 다양한 모습으로 동역해주시는 후원자분들이 있기에 CTS 방송은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아갑니다. 다음 세대 세워가자!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시작된 또 하나의 여정. 다양한 다음 세대 프로그램을 만들어 우리 자녀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을 통해 기독 대안학교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CTS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 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 올바른 기독교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CTS의 노력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세상에게 빼앗긴 문화를 주님의 문화로 다시 되찾아오는 그날까지 온 열방에 주님을 향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온 열방에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는 그날까지 CTS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땅끝과 세계 열방에 주의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도록 CTS는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2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동남아시아의 선교지를 가더라도 혹은 남미나 심지어 아프리카 선교지를 가더라도 거기에 계시는 교민들과 선교사님들이 CTS를 통해 가지고 한국말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다시 한번 투철하게 갖는 굉장히 귀한 도구가 CTS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신 분들이 만든 프로 하나하나 속에 사람들의 영육이 살아가는데 심지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CTS 방송 TV를 통해서 신앙을 지금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난 분 중에는 시각장애인이십니다. 근데 교회로 모시고 갈 사람이 없이 혼자 사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CTS, 이 기독교 방송이 없으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지킬 수 없는 시각장애인입니다. CTS는 내 생명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멀리 가서 선교하지 못하더라도 혹은 기도와 물질로 함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도 전파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목한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고난당하시는 분들이 집안에서 CTS TV를 통해서 말씀과 찬양을 들으면서 살아나는 그 환상을 꿈꾸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기쁨과 기적을 피차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을 내셔서 같이 선교헌금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흔들어 채워주시는 그분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제 가정 모두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애창하는 곡을 귀하신 분이 나오셔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면서 저도 CTS의 팔로워지만 CTS가 감당하고 있는 방송 사역의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언제나 감사드리고 저도 좋은 관계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와라. 아멘. 네, 여러분 찬양을 통해 또 큰 은혜와 감동 누리셨죠? 네, 네. 여러분 그렇다면 남은 방송 시간 동안 02-6333-1003번 02-6333-1003번으로 전화 주셔서 네. 귀한 방송 선교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아주 특별한 순서가 우리 특찬 아주 특별한 찬양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처음에 오프닝으로 또 함께해 주신 엄청 유명해요. 네, 우리 아특찬 밴드인 수상한 거리 또 네. 워십팀이 예배팀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여러분들 변함없이 함께 뜨거운 은혜 찬양하시면서 오늘 저희도 우리 인천 제2교회에서 진행한 아특찬 인사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할 때는 먼저 우리 형제님들 먼저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우리 자매님들이 함께 노래합니다. 지나간 허물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이 밤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지금껏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나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헌신으로 이제 이 밤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헌신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기쁘게 주님의 기쁨의 제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절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할렐루야.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리 이내 안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예수님 믿음으로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을 언제나 지켜보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주님 붙들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예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한 번 더 노래합니다. 두 손 들고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영원히 노래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 우리의 찬양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틀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